5, 6, 7, 8. 아, 100은 시간이 없어요. 과연 흙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이 대마가 살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다음 넥스트 플레이가 이것도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살긴 살아도 피해가 크다면 바둑이 100이 좋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생이불여사 같아요. 30초. 쌈짓득을 했잖아요. 지금 이걸 이렇게 대고 이거 되는데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이걸 둬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이거 두고 여길 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를 하더라도 똑같으니까 이걸 두면 결국 요거 몰면 그러니까 흙은 이걸 두고 이렇게 되면 또 이쪽이 또 해로우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어휴 이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겠다는 뜻이었군요. 네, 살긴 사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두고 그다음 하나라도 더 잡는 게 나니까 이렇게 두고 빵이야 하면 뭐 이건 팻감이니까 이렇게 막으면 살았어요. 네. 살았는데 이거 선수잖아요. 이쪽이 문제죠. 선수가 문제예요. 30초. 하나. 백이 중앙에서 강공을 취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거 살면 이렇게 해서 유세차라고 이걸 젖혀야 되는데 되젖혀서 이걸 하면 몇 발짝 못 간다. 여기는 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두는 거는 이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따봐야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데이. 30초. 하나, 둘, 셋. 흙이 살긴 살았지만 지금 형세는 백 쪽이 유리한 거죠? 네, 백이 좌상기에 아직 그 시한폭탄이 남아있고 상처뿐인 영광인 것 같아요. 지금 득점을 보시면 요거 잡은 거잖아요. 다섯 집 정도 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수입이 있고요. 여기 또 부수입이 있고 우변일 때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백이 강공을 취하면서 이득을 많이 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암 치유율 있지 않습니까? 암을 진단받고. 근데 고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거기다 하나 점을 하나 치면 고칠병이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차이가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죽음을 생각하고 한쪽은 삶을 생각하는데 고질병이라 생각하면 38%고요. 5년 생존율이. 네. 고칠병은 70%로 문댑니까?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남한테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얘기는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옮기지도 않고 네.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저 이다의 사범하고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기 쉬워요.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돌리지 않고 나갔어요? 그게 왜 나갔어요? 돌리는 게 더 모양이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나요? 네, 돌렸으면은 백 모양이 아주 깔끔했는데요. 이건 지금 일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글쎄요, 순식간에. 아, 이거 돌리고 단수치고 이어버렸으면 이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 좀 전에는 아까 돌려치기 하면 예, 흑의 승리 30%였는데 지금은 48%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수 차이가 넷, 이렇게 큽니다. 다섯,